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27절의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이것을 믿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새로운 관계의 필연적인 것은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말씀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열매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존재 양식은 순종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순종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다고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새로운 삶의 증거가,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증거는 새로운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욕심이 나의 이익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김민수 목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양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순종하여 새로운 삶, 생명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잘 믿는 집사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 잘 믿는 안수 집사가 되어져서, 오늘 예수 잘 믿는 장로님, 목사님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거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과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을 잘 믿어 그 믿는 믿음으로 이제 순종하고 순종하여 주님이 열어주시는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